안녕하세요, 김알파카입니다. 제가 예고도 없이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게 돼서 어떤 분은 놀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. 이유는 뭐 별거 없고 좀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잘나지도 않은 얼굴 한번 공개해 봤습니다. 그동안 제가 동영상을 좀못 올렸어요. 방송을 좀 쉬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.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째로는 제가 이사를 했어요. 이사를 했는데, 뭐 돈이 많아가지고 큰 데로 넓힌 게 아니라, 없어서 이게 월세방을 구했어요. 아주 조그만 데라가지고, 지금 짐도 다 옮기지 못했거든요. 그리고 옮기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좁으니까. 그래서 짐도 많고, 그런데, 뭐, 다 가져와가지고, 펼쳐놓으면 제가 잘 데가 없어요. 잘 데가 없고, 미식 위에서 밥을 먹든가, 누워서 자든가 해야 되는데, 그런 문제가 있었고, 아무튼, 근데 뭐 자수틀 뭐 요만한 거뭐 하는데, 공간에 제약이 있겠냐 싶지만, 막 실통도 막 저쪽에 가 있고, 뭐, 엉망진창이에요. 그래서, 마음 자체도 엉망진창이고, 그래서,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, 뭐, 작업실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, 그래서 뭔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, 이렇게 DIY 영상, 자수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뭐, 빨리 정리가 되면은, 제가 뭐, 바로 올릴 수 있겠죠. 아무튼 그렇고, 두 번째 이유는, 놀라지 마세요. 제가 그동안 자수책을 쓰고 있었어요. 프랑스 자수책을 쓰고 있었는데, 니꺼지게 무슨 책을 써.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, 좋은 기회가 닿아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, 작년 10월부터 제가 책을 쓰고 있었어요. 이건 제가 가족들하고 극소수 지인 몇 명한테만 얘기를 했거든요. 지인은 뭐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. 나는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. 아무튼, 몇명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이야기를 했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4월 8일 날, 그러니까 어저께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이제 그 다음 날인데, 제가 4월 8일 월요일 날 원고를 출판사에다 다 넘겼습니다. 제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, 제가 다른 작가분들 작업 기간보다 굉장히 짧았어요. 뭐잘 모르니까 뭐 내가 책을 써봤어야지 알지. 그래서 대개는 한 1년 정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뭐 저는 뭐 몰랐어요. 그때 몰랐고 남한테 관심도 없었고.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책을 썼어요. 6개월이면 될줄 알고. 근데 막상 써보니까 또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. 저는 제 예상에는 작년 10월에 저는 이거 뭐 빨리 쓰고 3월 달에 넘기고 턴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. 왜냐면 만들고 나서 이상해. 처음에 이제 도안을 그리고 수놓고 뭐 사진 찍고 뭐 별짓을 다 했죠. 근데 했는데 다 완성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상해. 딱 보니까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이상할 것도 없는데 나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그때부터 뭔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엎은 게 굉장히 많아요.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고 그렇게 스트레스였죠. 뭐 창작에 뭐 고대 뭐 옛날 서태지 은퇴하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뭐 내가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쓰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뭐 뭐를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 이런 의욕이 너무 넘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. 할 것도 너무 많았고 제가 그리고 책만 쓴 것도 아니었으니까 또 시간 모자란 거 시간 모자란 게 굉장히 좀 힘들었죠. 잠도 많이 못 잤고. 그래서 이것도 마태이가 많이 갔고 흰머리도 엄청 늘었다고. 내가 흰머리가 날 나이긴 하지만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흰머리 엄청 늘었더라고. 나의 젊음과 바꾼 책이에요. 아무튼 그랬고 이 책은 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.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편집을 하고 뭐 책을 만들고 하는 시간이
꽤 걸릴 거란 말이죠. 그러면 그때 책이 나오면은 제가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방송을 다룰 거고, 제가 맛보기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. 저희 수준에 맞게 제가 쓴 책은 초보자용 책이에요. 초보분들이 이제 시작하기 쉽도록 만든 책인데, 그래도 뭐 너무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어정쩡해? 어정쩡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되지만,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것도 있고, 좀 이제 미디엄 단계? 약간 미디엄 레어 같다, 이건. 아무튼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도안도 뭐 많고 그래요. 일단은 제가 맛보기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며칠 전에 저기 응암동 가니까 벚꽃 축제를 하더라고요. 그때 그 분위기에, 요즘 분위기에 딱 맞는 벚꽃 자수. 가랜드로 만들었어요. 이게 괜찮은가요? 아, 노답이라고?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미 넘겼어요. 나뭇가지는 제가 거기 가지치기 할때그 주워 온거 공사장에서, 막 공사장은 아니고 공원 이제 막 파재 끼고 이런데 나무 이거 막대기 이거 주워 온 거고, 절대로 꺾은 게 아니에요. 저는 나무를 꺾는 사람이 아닙니다. 이렇게 가랜드를 만들어서 이거 제책 본편에 나올 거예요. 아무튼 그렇고요. 제가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. 아좀 저는 좀더 방송을 좀 많이 할 거예요. 많이 할 거고, 그리고 좀더 재밌게 해야겠죠. 그동안 굉장히 노잼 방송, 잠이 오는 방송, ASMR을 가장한 뭐라 자장가 방송 바느질만 계속 했는데. 바느질만 계속 할 거예요. 할 거고, 뭐 다른 것도, 뭐 다른 거뭐 먹방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, 제가 그런 거 못해요. 먹방 이런 거. 음식을 가리는데 무슨 먹방을 해. 저 치킨도 안 먹어요. 살 빼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닭고기를 싫어해. 그래서 안 먹는 게 너무 많아요. 지금 편식이 심해가지고. 뭐 비건 이런 거 아니고, 비건 뭐 비건이야 다 먹는데, 다 먹긴 다 먹는데, 이제 거기 그중에서 먹는 거만 먹는 거죠. 편식이 심하니까요. 그런 방송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DIY 바느질, 자수 이런 위주로 방송을 할 거예요. 열심히 할 거고요. 좀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 책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. 제 책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. 출판사에서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잘 돼야 돼요. 아무튼 무사히 책이 나오길 바라고,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더할 말이 있나? 몰라. 아무튼 제가 할말 있으면 또 나중에 카메라를 들이댈게요. 요 얼굴 박살나가지고 약간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? 어? 이게 생긴 거 나이 먹고 약간 잘생긴 거 예쁘지 않고 그런 걸 어떻게 해? 그리고 100% 쌩얼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거울 보니까 점이 엄청 많더라고요. 지금 깨뿌려놓은 줄 알아서, 흑임자인 줄 알았는데, 얘 얼굴 박살났지만 전 원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, 어떻게 못해요 이거. 몇몇 분들에게는 충격을 칼 몇몇 분들에게는 충격이셨겠지만, 그러니까 아얘 되게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충격이겠지만, 뭐 생긴 게 중요해요? 중요하죠. 중요한데, 아무튼 그래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촬영을 위해서 저게 이거 미지라라고 했다. 새치야, 여기 다 하얀색인데 핑크색만 있어. 핑크색, 핑크색. 뭐지? 아이씨, 잘못 눌렀다. 어휴, 다리야. 여기다 이렇게 나무에다 걸어. 나무에다가.